애경아, 유학 가서도 항상 몸 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기 선물 참나 지구 반대편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과자 많아. 어머 얘 좀 봐. 너 유학 간다는 애가 이런 정보도 안 찾아봤어? 너 그거 가져가면 완전 거기 핵인싸됨. 진짜? 아니 왜? CJ 올리브영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화장품! 그렇지! 하지만 이제 CJ 올리브영이 뷰티 맛집에서 간식 맛집까지 등극했다 이거야! 올리브영에서 간식도 만든다고? 바로 론칭 3년 만에 누적 판매 개수 3천만 봉을 돌파한 딜라이트 프로젝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3년간 3천만 봉? 가만히 있어봐. 3초에 한 봉지씩 팔린 거네? 딜라이트 프로젝트는 대표 시그니처 아이템인 베이글칩부터 단호박 믹스칩, 고구마칩, 상큼한 딸기칩, 느타리 버섯칩, 망고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프로틴 카스테라칩, 프로틴 브라우니칩, 곤약 워터 젤리 등 저열량 원물 건강 간식 라인업을 주력으로 총 13종, 전체 58개 제품을 선보였어. 보기에는 그냥 건강한 맛일 것 같은데 평범한 건강 간식만 생각하면 섭하다? 그래? 나 입맛 좀 까다로운 거 알지? 알지 알지. 그래서 비건 라인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간식을 재해석한 명인 부각, 벌꿀 약과를 개발, 간식 시장 트렌드를 리딩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했지. 오 역시 레트로 할메니얼은 뭐 필승이지. 또한 전체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40대 이상 고객에서는 원물칩이, 10대 이상 고객에서는 과일칩이 평균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이 베이글칩이 대표라는 거지? 맞아! 제품별 선호도로는 베이글칩이 41%로 가장 높았고 말랭이, 부각, 원물칩, 프로틴칩 등이 그 뒤를 이었거든. 일단 한번 잡숴봐. 이거 진짜 외국에서도 먹히겠는데? 와, 특히 SNS를 통해서 K관광 필수 쇼핑템으로 소개되면서 작년 대비 외국인 매출 24배 급증! 24배? 오프라인 매장 외국인 대상 매출 순위 1위에서 6위까지를 베이글칩이 몽땅 차지하면서 넘사벽 인기를 증명했다는 말씀! 국적불문! 맛있는 거 못 참지! 게다가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의 절반이 넘는 일본, 중국, 대만 고객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 판매 수량을 조사한 결과 딜라이트 프로젝트가 브랜드 순위 탑3에 등극! K뷰티에 K간식까지? 올리브영 꼭 미쳤다! 그 결과 무적 약 1,400만 개를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87.4%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브랜드 매출 증가율은 무려 2배! 2배? 완전 효자네 효자! 현재 올리브영 일반 식품 매출 중 딜라이트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올리브영 대표 브랜드 가보자구! 최근에는 아워 베이커리와 손잡고 더티 초코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재미도 맛도 잡은 2세 콜라보를 선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올리브영 쩝쩝박사들의 행보를 한번 기대해보자고! 대박! 유학생 K인싸템 리스트에도 추가요! 디저트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선점하며 한국 대표 간식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올리브영 딜라이트 프로젝트! 신선한 맛과 디자인 즐거움으로 외국인 입맛까지 탕탕! 저격한 K간식 맛집 올리브영으로 놀러오세요!